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여의도 정비소, 여의도 정치 비상 소식입니다. 네, 파일럿 2회차인데요. 저희 지난 방송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 들으셨나요? 잘 보고 있다. 예슬 아나운서. 너무 톡톡 튀고 예쁘다. 아,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너무 말씀 잘하시고 너무 아는 게 많으시고 아 저런 분이 정말 정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와 함께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좋다. 그래서 방송이 알차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댓글 남겨주실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 예슬 우리 아나운서님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정치 현안 이슈 놓치지 않으려고 저한테 꼬박꼬박 기사 링크도 보내주고 정말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찬 방송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 많이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정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도 박영선TV 이름 바꾸기로 했는데 혹시 정해지셨나요? 찐 박영선, 박영선 픽, 시사 이슈 박영선, 최강 시사 박영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박영선TV 이름이 같아서 조금 손해가 크다라는 지적 때문에 많은 제안 해주시면 이번 주 안으로 박영선TV 명칭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영선TV 지금 구독자 몇 명 되셨죠? 저 지난 방송 때 100명이 넘었던 걸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네, 오늘 아마 150명 정도. 오늘 여러분 한 200명 채워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박영선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박영선TV가 바뀌었으면 하는 채널 명칭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애정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명하고 그리고 박영선의 느낌 확 줄 수 있는 조금은 젊고 개혁적인 박영선 동명이인이 있다 보니까 좀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박영선 TV의 새로운 이름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당첨되시는 분한테 뭐 하나 서비스로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선물? 당첨되신 분한테는 소정의 선물 커피 쿠폰 3만 원 쏘겠습니다. 3만 원씩이나 여러분 이거 많이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서 채널명이 투표로 한번 올리시죠. 커뮤니티에 네 그래서 해볼게요.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이름을 제안해 주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걸로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장님과 함께하는데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현재 지금 박영선TV, 안진걸TV, 그리고 박예슬톡톡 뉴스맥TV 그리고 인사이트TV가 함께 공동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많은 채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명은 쉬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박예슬톡톡TV에서 찐 영선 네, 요즘 찐이란 말 있잖아요. 왜 찐? 진짜 선명하다. 찐이야 할 때 찐 영선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좀 어떠세요? 찐 영선.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것도 약간 좀 유행이 간 느낌입니다.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여러분 요즘 느낌이 살아있는 느낌처럼 쉬우면서 딱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채널명 여러분께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이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네. 몸이 이쪽으로 가고 카메라는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마우스를 그 마이크를 이쪽으로 네, 그렇게 차라리 하고 노트북을 정면으로 네, 네 자세 바로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장님 오랜만에 방송을 하시다 보니 일주일만이시죠 거의? 일주일만이에요. 네, 지난 목요일에 안진걸TV와 함께 합동방송도 하셨었죠? 지난 목요일에 했었죠. 이번 주에 또 내일 있으시죠? 내일 있습니다. 점점 단련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아직도 써먹거리고요. 아직도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방송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너 요즘에 방송할 때 보면 되게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박영선 위원장이랑 할 때는 좀 긴장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알차게 해야겠어? 이러면서 워낙 똑똑하신 분이랑 방송을 해서 네가 좀 많이 부담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무슨 말씀을. 제가 에이스릴 아나운서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좋은 방송 여러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우리 수요일만 돌아오는 여의도 정치 비상 소식입니다. 여의도 정비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희가 가져온 주제가 있죠. 좀 어떤 주제일까요? 그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었어요. 네. 그 이성균 배우 사망 지금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이 국민적인 분노 그리고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수사기관의 문제 네. 그리고 언론 보도의 문제 그리고 늘 어떤 사회적 큰 현안 이슈들을 덮어가는 그거에 피해자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 그렇죠. 과거에 셜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죠. 여러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대중의 인기를 얻는다는 공개돼 있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실제 국민들이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불필요한 사생활에 대한 이슈들까지 그렇죠. 다 끄집어내면서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그 사망한 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금방금방 또 잊혀지는데 사실 유가족들이나 주위 분들 중에 많은 아직까지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면 정치인보다 더 가혹한 잣대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문화예술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국민의 사랑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인데 이게 공인인지 사인인지의 관점이 늘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국가공무원 공적으로 그렇죠.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사람들. 위임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국가 공인된 공인인 거고 사실은 연예인들은 공개된 활동을 하는 분들이지만 사실은 방송 연예 프로그램들을 통해 공개된 활동들은 그 배역과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또 다른 개인 자연인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에게 더 높은 공적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 뭐 장관 차관도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보다 더 가혹한 언론의 관심 그리고 사생활 파헤치기로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좀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성균 배우 사망 이후에 저희들이 자세를 좀 우리 개인들도 지나친 관심과 클릭 그리고 유튜버나 SNS를 통한 허위사실들을 알리고 네. 유포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그 기존 언론 보도들을 가지고 제가 네. 어제 국회 토론회 세미나 때 좀 토론자로 참여해서 발표했던 내용들 일부를 좀 우리 시청자들과 네.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정치권에서 조금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국민들이 알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그저 문화예술인 알려진 사람,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 가혹한 잣대로 이 공과 사의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까지 공적으로 들어와서 평가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이나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적인 영역을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고작 정말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생활이 공개가 돼서 온 가족이 정말 파경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건지 한편으로 정치권은 왜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막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피의사실의 공표죄가 네. 있습니다. 형사법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이거나 검찰 검사거나 그런데 우리 조국 수사 때도 봤었고 정치권에 있어서 검찰에 가깝지 않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 과정을 전부 피의사실을 유출을 시켜서 사실은 마녀사장 재판에 가기도 전에 이미 유죄가 확정돼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 그렇게 이슈가 됐지만 무죄가 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재판 이후에는 그 결과를 보도하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의 피의사실 유출로 이미 마녀사장 여론 몰이로 국민들이 이미 재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은 이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일환이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기본권, 인격권을 보호해주고 어느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서 사실은 기자협회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을 맺었어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개인의 인격권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지나친 보도로 인해 개인들을 너무 괴롭히거나 언론을 통해 마녀사냥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어쨌든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무너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고, 특히 이성균 배우에 관련해서는 인격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히고, 그리고 마약 관련 수사 관련해서 뭐 청소년들이나 사회적으로 공중에게 널리 유의하고 조심하고 예방하고자 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다른, 그렇죠, 공공의 이익과 공익성과 전혀 상관없는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좀 보도를 보면서 의아했던 지점은 결국 수사의 과정에서 진실로 밝혀졌던 사안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쭉 이뤄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이 이성균 배우의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것을 판단하는 영역도 이성균 배우의 가정 그리고 관련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걸 대중에게 판단을 맡기겠다라고 해서 공개했던 녹취가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우리 텅디 PD님, 제가 준비한 PPT 일부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동영상부터 볼까요? 네. 이 씨는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서 약을 먹었을 뿐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씨가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횟수까지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지난 9월 A 씨가 이 씨에게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한 뒤 급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했다고 추정되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이 보도를 보시고, 이게 KBS 9시 뉴스에 11월 24일 연속으로 보도됐던 단독 보도입니다. 이제 지상파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에서 11월 24일 단독이라는 보도 타이틀을 따고 두 개가 연속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사적인 내밀한 소통, 그렇죠, 통화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관련한 통화의 당사자라는 이 실장님은 과거에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당사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수사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진술만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 증거는 없죠. 조사했지만 음성이었어요. 계속 음성인데 진술만 있는 이 진술을, 그리고 전과가 있는 마약 혐의자 같은 경우는 경찰과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폴리바겐이라고, 네, 자기형을 낮추기 위해 또 마약 관련 수사에 관련해서는 관련 여러 사람들을 대신 피해자로 만들면서 본인은 좀 형이 가벼워지는.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진술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와 관련한 진술자의 진위 여부가 진실에 가깝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거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연예인들 관련 이슈들을 꺼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있었지만 거죠. 그런데 모든 언론 보도들은 이 실장 발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진실인 것 같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일부 네, 보이게 느꼈던 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런 보도를 확인하고 이성균 씨가 진짜 마약에 아무리 음성이 나왔다 해도 혹시 모르겠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 지난번 방송에 또 말씀드렸는데, 아젠다 세팅을 아예 이성균 리코르 마약 으로 인식되게끔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말 하이에나처럼 나서서 뜯었습니다. 자, 첫 보도가 됐던 게 사실은 내사 상태예요. 네. 내사 상태인 것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던 사건을 개시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바로 단독 보도 기사가 나왔어요. 경기신문에서 바로 10월 19일 날 첫 기사가 나왔는데, 네,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그랬는데 그게 누군지를 금방 추정할 수 있게 MBC 시트콤으로 데뷔한, 1년 데뷔한. 1년에 데뷔한.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주연. 그러면 검색하면 다 나오죠. 이성준 요즘은. 배우가 나옵니다. 요즘은 다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1년 당시의 시트콤이 무엇이었고 출연자가 누구였고 이때 데뷔한 프롤로그 쭉 보면 나오잖아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균 실명으로 보도가 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 이성균이라는 이름과 마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100일간 사척 300건이 쏟아졌어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참 100일간 사천 300건이 쏟아졌고 이거는 54개 언론사로 조금 큰 매체들만 이렇게 잡혔고요. 종편은 여기에 포함도 안 돼 있어요. 종편은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종편까지 포함하면은 훨씬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으로 인터넷 매체 포함해서 검색을 해보면 만 418건이 69일간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50건 이상의 이성균 마약, 이성균 마약이 끊임없이 우리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계속 됐던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네. 보시면은 네. 근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이때가 근데 또 시기가 참 묘합니다. 이때가 지금 이때 다음 주제로 얘기할 거지만 12구 이태원 참사 딱 1주기가 맞아요. 맞물리면서 네. 굉장히 대통령의 시선이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순방을 나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또 그리고 이정섭 처남 네. 마약 사건을 덮었던 이슈가 있었으면서 국민들 관심이 막 윤석열 정부로 돌아가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리고 또 이때가 김건희 예 11월에 그 그렇죠. 서울의 소리에서 단독 보도가 됐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예 수수 의혹으로 동영상이 의혹이 아니죠 명품백을 건네주고 뭐 이런 것까지 네 그렇죠 이렇게 했던. 뭘 또 이런 걸 가져오셨나 나왔던 네. 그 시기가 지금 딱 이 100일간이에요 이 100일간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우리 청와대 의전비서관 김승희 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그렇죠. 이슈가 됐고요 학폭 문제 이슈가 있던 그 시기에 마약 보도가 이성균 마약 보도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때 명품백 이정섭 검사 처남의 마약 관련한 부인의 직접적인 그렇죠. 증언이 증언과 등장했죠. 제보.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우리 그 업소에서 일하셨던 그 모 실장의 증언, 진술에 의존한 그런데 직접적인 증언 하나도 없는 그런데 이정섭 검사의 천안 관련 건은 부인이 직접 증언과 증언과 수사 관련한 요구를 했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그러면은 공공방송이라고 하는 KBS와 MBC, SBS 지상파 방송들은 그러면은 이거를 언론 인터넷 매체나 작은 매체에는 선정적으로 그리고 클릭수를 위해 방송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MBC, KBS, SBS, YTN은 그런 보도를 이성균 마약 관련 보도를 얼마나 했는지 다시 네. PPT를 한번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지면 때때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가려진 진실에는 사실 이 시기가 딱 정말 절묘하게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한 영상이 등장했고 또한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의혹이 굉장히 불거지면서 도대체 무슨 경위로 이 사람을 채용했는가 몰랐는가 윤석열 대통령 막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막 분노를 하고 있었던 찰나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한 이슈가 터지거나 그리고 검사 관련 그렇죠. 이슈가 터지거나 김건희에 가까운 김건희의 영향 때문에 채용된 사람의 자녀 학폭 문제가 터지거나 이 이슈가 가장 커졌을 시기에 지금 지상파 사사는 KBS는 네. 지금 지난 한 달간 이성균 마약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KBS는 총 220건의 보도를 이어갔거든요. 네. PD님. PPT 한 번만. 근데 네, 진짜 네. 이런 걸 보면 참 공영방송도 이렇게 진실을 어떻게 보면 의제와 아젠다 설정해서 가리려고 하는 포지션들이 보이네요. 살짝씩은. 그래서 KBS는 지금
222건의 보도를 했고요. 그중에 13건이 단독 보도로 KBS 지상파 방송의 대한민국 대표 방송이 네. 이성균 관련 경찰 발 그리고 그 실장의 진술에 의존한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로 13건이나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MBC는 사장이 교체가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KBS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한 원래 있던 사장을 쫓아내고 그렇죠. 뭐 술친구라고 알려진 사실관계는 약간 뭐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네. 박민 사장이 들어온 이후에 KBS는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성균 마약 관련 주요 9시 뉴스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런 보도들을 13건이나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SBS, YTN은 두 건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보도를 쏟아냈는데 와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단독 보도를 많이 터트리는 경우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알 권리로 공공의 이익을 역할을 위해서 하는 네. 이정섭 검사는 현직 검사예요. 그렇죠. 현직 공무원이죠. 검사예요. 그리고 김승희 의전 비서관도 청와대 고위직의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에요. 고위공직자 정도가 그렇죠. 아니라 우리 퍼스트레이디입니다. 퍼스트레이디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그 영상이 발견됐음에도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종편들을 보시면은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그 데이터에는 없었던 TV조선, 채널A, JTBC, MBN 합해서 763건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중에 JTBC는 단독을 8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JTBC도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확인이 되는 네. 거죠. 완전히 과거에 지금 저희가 바뀌었던 믿었던 거죠? JTBC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JTBC가 그렇죠, 그렇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JTBC가 왜 그러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시기에 똑같은 지난해 네. 지난해 방송 사사를 상대로 김건희 명품백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네. 김건희 명품백 검색 결과 예, 57건밖에 지상파 사사는 보도를 하지 않았고 그것 또한 취재 윤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니, 네. 특검법에 얹어진 이슈로 그리고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는 브리핑용으로만 방송 사사가 합해서 우리 이성균 마약으로는 그렇게 많은 보도를 1,000건이 넘는 보도를 그렇죠. 했는데 1,000건 보도를 하는 동안 대통령 부인의 김건희 명품백은 57건밖에 방송을 그것도 다른 이슈와 엮어서 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정섭 처남 마약 정말 마약에 대해 국민적으로 알려야 되고 마약의 위험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약을 하게 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이라도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된 걸 먹기만 해도 이렇게 4천 건 이상으로 매일 150건 보도가 됐는데 이정석 검사의 천안 관련 마약 이슈는 몇 건이 보도됐는지 아십니까? 진짜 탄핵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탄핵까지 된 이정석 검사의 지상파 사사의 방송권은 이정섭 처남 마약으로 검색한 거는 7건밖에 보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정섭 검사 처남으로는 네. 26건밖에 방송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익성, 공공성,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마약 관련 이슈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언론이 아예 감춰주고 보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지상파들이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고 종편은 더 하물며 방송을 전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균 보도와 우리 공적 영역에 있는 검사와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명품 수수 의혹이 그렇죠.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 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이게 공영방송 그리고 지상파 방송들이 보도의 가치가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언론 기본의 권력 감시 기능 보도의 기능이 다 망가지고 무너진 거죠.
참 심각한 정도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는 사실 공영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오랫동안 2주, 3주가 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 대신해서 언론이 질문을 해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것이죠. 과연 김건희 여사가 동영상을 보면 알고 있었음에도 명품백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외쳤어야 되는데 언론이 어떻게 보면 이 이정섭 처남 사건의 증인과 물증이 등장을 했죠. 직접 부인이 가지고 나오면서. 그렇죠. 이 사건도 덮으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그리고 이정섭 검사 처남 관련한 증인과 증언이 쏟아지니까 이러한 사안들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억울한 희생양 그리고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하는 거에 공감하고 같이 죄송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거 문제 있다 다시 보도하고 진실을 말해달라라고 외치고 그리고 항의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방치하고 방관하고 언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기 계신 해야죠. 시청자분들이 직접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네. 그 이정석 검사 관련한 그 이슈 관련해서 연결됐던 탄핵이 됐거든요. 네. 탄핵 됐는데 그 손 검사님 손준성 검사 네, 손준성 네. 검사 고발 사주 오늘 또 유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손준성과 이정석 검사 함께 네. 유죄가 지금 그 탄핵은 통과됐는데 그 당시 지난해 탄핵 될 때까지 손준성 이정석 검사로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도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는데 도대체 왜 시켰나?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128건밖에 보도가 안 됐어요. 예? 지금 이선균 마약은 뉴스 검색 결과가 2080건이 넘게 보도가 되는 2800건 넘게 보도가 되는데 어떻게 손준성 검사와 이정석 검사 같은 정말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렇죠? 국민들의 네, 공익을 네. 해치는 행위를 해도 보도가 이렇게 안 되는가. 참 이런 현실을 보면 정말 정치가 언론을 어느 정도는 견제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아, 이 권력자들과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늘 들여다보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나 또 지금 특검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갑자기 쭉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그리고 총선을 향한 뭔가의 문제 그리고 공천권을 가지고 뭔가 다투는 문제처럼 비춰지는데 그 뒤 이면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도 통과가 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이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이며 앞으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영부인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언론들이 쏙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단독 보도, 탐사 취재 이런 것들이 왜 이성균 배우에게만 단독으로 그렇게 진술에 의존한 내용들만 보도하고 뉴스에서 중요한 이슈로 삼으면서 결국 세상을 등지게 만들었던 이것들에 대해 지금 언론들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이후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안에서 좀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응원도 드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언론의 보도만 되니까 언론사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안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KBS에서도 지금 다 뭐 수신료 징수하는 요원으로 기자들을 네. 발령을 내고 그리고 보도국장 같은 경우는 임명동의제로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이렇게 보도에 대한 제작 자율성 편성의 독립성을 집행할 수 있는
선배 기자로서 존경받는 분이 국장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내부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박민 사장이 와서 모든 단체협약과 노조와의 협약들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독재를 전행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그래도 구성원들이 싸우고 있고 이게 맞지 않다라고 저항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언론인 분들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시민분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애청자분들께서라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힘내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또 내면서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 함께 응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이성균 배우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들이 필요한데 그 KBS 관련해서 보도를 삭제해달라는 가족들과 네. 문화예술인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보도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 보도들 삭제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도 삭제가 안 네, 됐습니까? 네. 오늘도 삭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진상조사나 후속에 대한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도 네. TV조선에서는 유서를 공개를 했었어요. 메모를. 그랬는데 그건 지금 삭제는 했어요. 네. 삭제는 했는데 여전히 TV조선 관련 다른 회사 보도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MBC는 단독 보도는 없었어요. 네. 다행히 단독 보도는 없었는데 실화 탐사대라는 11월 23일 방송이 있었는데 방송은 삭제를 했으나 유튜브나 동영상으로는 MBC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그거를 홍보했던 연예뉴스에는 여전히 실화 탐사대의 그 문제의 실장과 해커의 채팅과 통화 내용들이 단독 입수되어 있다라고 해서 아직도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SBS 같은 경우도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이 SBS 단독 보도도 네. 사과도 없이 해명도 없이 조용히 삭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책임 있게 왜 삭제했는지 언론중재위원회에 공고로 삭제했는지 아니면 유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죄송한 마음으로 삭제했는지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죠. 그렇죠. 보도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스리슬쩍 살며시 삭제하고 있는 거 저희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리슬쩍 하고 있습니다. 스리슬쩍 여러분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스리슬쩍이 사실 제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들으면서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JTBC가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추 물가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뉴스룸 방송 중에 얘기했죠. 저희가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걸 사과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언론사들이 사과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이렇게 피해를 입은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여러분 삭제 요청하는데 삭제를 못 해주는 권리는 언론사가 어떤 권리로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엄청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 오기 전에 가족들과 좀 합의를 해서 바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JTBC 이야기 나와서 네. 제가 준비한 PPT에도 JTBC 보도가 있는데 사망 직전 하루 전날 밤의 뉴스는 정말로 다시 보기도 어려운 네. 상황이에요. 제목만 봐도 화가 날 만큼 네. 어떤 범죄에 관련한 어떤 범죄든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그거를 보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피해 사실 공표죄에 조금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언론 보도 중에? 뭐 제가 지금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한데 네. 이렇게 상세하게 수사 과정의 내용이나 그 특정 인의 관계자의 유죄 혐의가 있어서 유죄가 됐던 사람의 발언을 그대로 단독 보도를 하고 사망 직전 보도가 밤에 단독 보도가 이렇게 선정적이고 이렇게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보도를 JTBC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어를 읽기에도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 JTBC 그리고 또 대통령 관련 발언 또한 지금 또 커버쳐주는 극과 극 아닙니까? 너무 웃음이 나왔던 게
또 제2의 듣기 평가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것도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자막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정말 고발 조치 취하겠다, 국익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JTBC 뉴스룸 방송 중에 앵커가 사과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너무 충격받아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의 언론 보도 가치에서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 하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 JTBC라는 방송국의 뉴스룸 방송에서 정정보도를 할 만큼 이게 중요한 사안인가? 야, 이걸 보면서 지금 이게 땡윤 뉴스가 여러분 KBS뿐만이 아니라 전 언론사가 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언론사 길들이기를 정말 꾸준히 박민 사장 이후에 KBS를 통해서 모범 사례로 보여주면서 나머지 언론사들은 자동으로 지금 엎드리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무섭습니다. 이 언론사들을 길들이는 방법이 너무 공포스러운 형식이에요. 딱 모범 사례로 한 명만 조지면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꼭 검찰 수사 방식처럼 하나의 뭔가 딱 타겟점을 잡아서 이 타겟점을 표본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아주 망친다. 실은 하나만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첫 시작은 TBS. 그렇죠. 난리였죠. 청취율 1위인 김어준 방송을 날렸고 폐지했고 그리고 사장 쫓아냈고 그리고 지원금 전액 삭감시켰고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회도 전원 교체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EBS도 손을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방통위원회 이동관 안 쳤다가 탄핵당하고 다시 재탄핵하려고 하니까 사표 냈고 그리고 나니 검찰 특수통 선배인 대통령의 직속 선배를 권익위에 갔다가 권익위 임기도 안 끝났는데 바로 방통위로 김홍일이죠. 보내서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으로 앉혀서 공안 특수통을 이렇게 앉혀놓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를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지원금도 지금 250억 네.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삭감, 그리고 사장 교체, 그리고 프로그램 개편, 방송 진행자 교체 날리기라고 해서 전 언론에 대해 총체적인 장악과 핸들링으로 반드시 총선 때까지 모든 언론을 장악해서 장악하겠다. 총선을 이기겠다라는 윤석열과 윤석열 일당들의 그런 계획들이 지금 다 잘 집행이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그래도 저항하고 목소리 그렇죠. 내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안에서 싸우는 언론인들 힘내시라고 저희도 또 응원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방송 그리고 정말 진실과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또 많이 많이 홍보해 주셔서 함께 더욱더 진실을 알려가는 것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약간. 네. 어쨌든 이성균 배우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렇죠. 과거 저도 한때 언론사 노동조합에서 공정방송 네. 활동을 했던 당사자로서 정말 유족들과 그리고 전 국민들께 우리 언론인들이 사죄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먼저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지금 이성균 배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도가 잘못됐을 때 이 보도를 바로잡는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 권리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제대로 못할 땐 여러분들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셔서 왜 보도를 똑바로 안 하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계속 강력하게 표명해 나가면서 바꿔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준비한 게 좀 저도 가슴이 아픈데 오늘 이슈들이 참 가슴이 아픈 것들로 제가 준비를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총 이번에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인 것 같습니다.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또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족들이 정말 가슴을 피토를 하는 음성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한 이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오체 투지를 정말 한파 가운데도 하는 걸 보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 특별법만큼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지라는 저는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당의 지금 수장이잖아요. 저는 이번 오체 투지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던 동료 시민들 매일 얘기하잖아요. 동료 시민이다. 그러면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해달라고 한파 속에 엎드려서 오체 투지라는 유가족들은 동료 시민이 아닌가요? 저는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 분들의 입장이 나왔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네, 사실 이정민 고 이주영 씨 아버지이시죠. 저분 이제 삭발을 또 하셨었는데 유가족들이 이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가장 바랬던 것은 진상규명이지 재정적 지원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오체 투지를 하는 유가족들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 누구든지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백주 대낮 한밤에 가장 안전한 서울에서 전 세계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고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수도 서울에 있어서는 그랬는데 이런 크나큰 사고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런 사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맞습니다. 너무 참담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 가장 소중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축제 기간에 가서 정말 그 어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고가 터졌는데 이 가족들은 1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누구 한 명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행안부 장관 탄핵됐는데 국회에서 탄핵시켰음에도 대통령이 여전히 업무를 시켰고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지방자치단체장 그 누구도 책임진 사람 없고 제대로 사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주고 책임자에 대해 처벌이 있어야만 이후로의 대한민국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불교계 신년 행사를 참석해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정부의 약자 복지 정신은 부처님 뜻을 따른 것이다. 부처님 자비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자는 누구이며 얼마나 소빈 강정이고 얼마나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누군가 써주는 원고를 읽는 것인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비정하다 못해 인간이 정말 덜 됐다. 어떻게 대통령이란 한 나라의 수장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거부권 행사한 뒤에 정부의 약자 복지 정신은 부처님 뜻을 따른 것이다 라는 정말 말 같지 않은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인가. 참 한편으로는 아 비정하다 못해 정말 뭐 이렇게 표현을 방송에서 하기 어렵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 그렇죠. 금수보다 못한 사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여야가 없는 그렇죠. 사회적 참사였거든요. 사회적 타살인 거거든요. 현장에서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그 과거 그 전해에도 축제가 열렸을 때 현장에 경찰이 배치됐고 그리고 구청에서 관계자들이 배치가 돼서 통행로를 통제하고 그리고 길을 안내하고 그리고 인파가 과밀되면은 분산을 하고 도로에 차를 차단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행정력으로 충분히 해왔던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집권 여당에서조차 이 특별법 꼭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
대통령 또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지만 집권 여당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아픔, 고통을 헤아려주고 어루만져주고 같이 아파할 수 없는 겁니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거부권까지 합치면 총 국회에서 올라간 법안, 집권 2년 차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집권 2년 차에 문민정부 이래 최초입니다. 9건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 최다 신기록을 세운 거부권 행사 대통령인데 얼만큼 많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정말 한편으로는 모든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거부권에 관련돼서 유가족들의 반응 또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유가족분들이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해서 정부 청사 앞에 가서 비명을 지르고 일부 유가족분들 중에는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단 한마디에 변명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그 처음에 그 양곡법하고 간호사법을 그렇죠. 반대할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제의에 대해 설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어떤 설명도 없어요. 없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었고 아니면 수석을 유족들에게 보내서 설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 와서라도 설명을 하든지 국민의 대표인 기관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9건에 해당되는 법들이 1호가 양곡법이었고요. 그렇죠. 2호가 간호사법이었고요. 3호가 노란봉투법, 4호가 방송3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검법, 그리고 쌍특검법이었고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사자들을 보자고요. 국민을 위한다라는 대통령 그리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검법부터 시작이 됐지만 집권당이 해왔던 당사자들, 양곡법 농민들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농민들이고요. 간호사법,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가장 낮게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정말 가장 사회적 약자인 울타리가 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그리고 방송법은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아니라 네. 이 방송법 통과는 결국 전 국민들의 알 권리, 그렇죠. 민주주의를 수호할 권리를 위해 방송법을 통과시키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또한 전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문제가 있다. 전 국민 60%, 70% 가깝게 특검법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한 특별법, 가장 가슴 아프고 아파하던 우리 시민 재해 현장의 우리 유족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들을 위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노동자, 농민, 그리고 간호사들, 유족들 이들을 우리 여당이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거부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부하는 대통령 어떻게 저희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대통령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 거부권의 제의가 요구가 돼서 다시 국회로 법안이 돌아오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다시 재의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 또한 복잡하고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탈당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 만큼 다시 재의결이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하고 있다면 지금 수많은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수많은 국회 내에서 법안들이 올라갔을 때 거부권을 하나라도 행사하지 말아야 되죠. 특히나 이 거부권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 영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윤 대통령은 사과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성,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발언 내용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발언을 본인 스스로
했던 발언인데 이 발언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사과조차 안 하는 건가? 아예 그냥 침묵하는 것인가? 그 사과할 마음조차도 지금은 상실한 것 같아요. 선거 때는 선거용으로 그렇죠.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한 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저는 받아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가장 큰 국민에 대한 사과는 그냥 내려오는 게 그렇죠. 사과일 것 같아요. 국민이 더 이상 네, 원치 네. 않는 대통령 국민들이 거부하는 거고요. 본인은 자진 사퇴가 진정한 사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뿐만 아니라 특히나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이 발의가 됐던 적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있더라고요. 이 찾아보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을 법정 구속까지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대통령들이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이 특검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 단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부인 지키기 그리고 검사 지키기 그래서 검사 카르텔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인 지키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거부에는 특검법 거부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 본인이 본인 당사자의 부인을 부인에 대한 특검 요구를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는 그리고 공적기구에 일하는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법 지켜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 진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이잖아요. 저 어떤 세상을 살았을까? 요즘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떠한 세계관에서 본인이 갇혀있는 특별한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대와 다른 세상, 다른 사회 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주 별나라 다른 행성의 그렇죠. 다른 외계인들의 대통령이지 않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는 행성을 좀 떠나주셨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하고 싶지 않다면 저는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갇혀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대통령을 하는 게 어떨까. 그것이 여러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서 더욱더 나은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걸 방송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근데 집권 2년차에 9건의 법안을 거부했으면 앞으로 남은 임기가 만약 채워진다면 집권 2년 차에 9건 곱하기 2 하고 또 나눠서 4건이나 5건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 몇 건인지 아시나요? 25건에서 3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 역대 우리 네. 재헌의회 이후에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를 가장 많이 한 거는 현대민주사회 전에 이승만입니다. 그렇죠. 이승만이 제2요구를 45건 거부했는데요. 네. 거의 이승만과 맞먹는 게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어느 시대입니까? 사실 문민정부라는 타이틀로 노태우 시절부터 쭉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한 걸 보니까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더라고요. 노태우 대통령도 이미 윤석열을 못 따라갑니다. 네. 노태우도 7건밖에 못했어요. 임기 5년 내에 7번밖에 못했는데 임기 2년도 안 돼서 벌써 9건을 거부를 한 건데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을 가진 나라가 됐다니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프라이드가 한순간에 이렇게 예, 좀 진짜 침창으로 꼬라박은 상황입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박영선 위원장님 표현 안 하시는데 진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요즘 이 정치 현안들 그리고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보도들을 구체적으로 방송을 준비하면서 쭉 다루다 보면 어떠세요 좀?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뉴스를 좀 멀리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아서 멀리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또 이
방송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들여다보고 살펴봐서 지적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제가 부끄럽고 참담하고 아 이거를 내가 이 국민들이 다 이걸 보고 있구나 누군가는 이걸 계속 지적하지 네.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더 불타는 적개심과 사명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하루하루 터지는 이 이슈들을 감당하시는 것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이 이슈들 뒤에 가려진 본질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시고 계속해서 진실을 알려주시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자 주인의식을 가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승만이 45건 네. 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도든가 했습니다. 박정희는 5건밖에 네.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참 그때는 뉴스나 통신 인터넷 매체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본인이 그렇게 맨날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란 자신만을 위한 자유다. 나의 자유, 내 가족의 자유. 본인과 내 부인의 친구, 자유, 그렇죠. 그리고 검사 후배들만을 위한, 검사 형님과 검사 동생만을 위한 자유. 그들의 카르텔과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만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여러분 투표를 잘해야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총선을 앞두고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일부 분들이 막 이제 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 이러면서 아 됐어 됐어 이제 포기해 이러는데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친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진실을 찾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말고 옆 사람 손잡고 그래도 들어봐! 들어봐! 그래도 들어봐! 한 번이라도 봐! 라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함께 해주시는 것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정말 작은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좋은 방송을 만들고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과 계속해서 좋은 목소리 낼 텐데 여의도 정비소 정치 비상 소식 만든 만큼 정치가 비상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흘러갈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비상 소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직접 투표로 심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 우리 모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집권자들 리더십을 잘 세워야만 우리 모두의 안전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후로 이들이 어떠한 사고를 치고 어떠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외교적인 문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잘 감시하시고 조기에 이들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모든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요. 벌써. 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영선 위원장님과 함께 있는데 박영선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커뮤니티에 한번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영선 TV 채널명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좀 쉬우면서 영한 느낌의 정말 선명한 개혁적인 요정입니다.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요. 자, 어떤 채널명이 좋을지 커뮤니티 남겨주시고 만약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시는 분께는 선물을 여러분 박영선 위원장님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원 커피권 준비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오늘 이 방송은 인사이트 TV 그리고 박영선 TV 박예슬 톡톡 안진걸 TV 뉴스맥 TV, 우이종 TV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개 채널 동시에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또 다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 어떠셨어요? 오늘은 사실은 너무 주제가 무겁고 가슴 아픈 내용들이어서 약간 저도 분노 지수도 좀 높았는데 좀 참으면서 했고요. 어쨌든 이후로는 조금 더 밝고 네. 좀 의미 있는 내용들 담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시국이 저희를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노가 있을 때는 분노로 그렇죠. 그리고 잘 분석하고 예리하게 찾아내서 이들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놓치고 가지 않겠다라는 거 이후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의를 다시 한번 또 다져주셨는데 다음 주면 벌써 2월입니다. 하, 너무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 지금 총선 국면이 한 60일에서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밭을 또 가셔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힘을 내셔야 하는 만큼 좋은 방송 그리고 힘이 되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더 알차게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만나뵐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다음 네. 주에도 만나요. 박영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뭐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하는데요. 가까운 이웃들 꼭 들여다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정치 현안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오늘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한 촛불시 잠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최수근 상병 사망 관련해서 그 국정조사 요구하는 기자회견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될 이슈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참여할 순 없겠지만 좋아요 그리고 기사 알려주시고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언론으로서의 역할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사실 안진걸TV 민생경제연구소인데요. 항상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를 빌려주시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TV의 여러분 많은 응원과 또 어려운 시기만큼 여러분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377-709-447 안진걸TV에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더욱더 좋은 방송과 매주 수요일 8시 10분에 여러분에게 잠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여의도 정비소 또 다음 주에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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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님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